브라운 아이즈에서도 소울이었잖아. 소울은 보이면 안 되잖아. 난 솔직히 이건 너무 어렵다. 막 얼굴 없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때서 어때? 얼굴 없는 것을 또 어때? 막 야! 마시기 묘하게 기분 나쁘네. 아니 왜! 안녕! 안녕 제 친구. 제 친구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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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누구 만나지? 자, 닉네임. 글씨가 왜 이래? DJ 붕서스파리? 뭐야? DJ 펌디스파리? 글씨가 진짜 악필이네. 이 사람도 천재인가? MBTI ENFP 뭐야? 돌려형이랑 똑같네. 이거 뭐야? 같이 먹을 음식 닭볶음탕. 그렇지, 이거는 음식은 지난주부터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닭볶음탕. 요즘 기상시간 9시. 아이는 없나 보군. 20대 이상의 어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여유롭게 출근을 해도 되는 사람. 자신이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작업실. N 작업실? 근데 작업실 N 작업실이니까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가수네. 가수, 이 본인이 가수야. 기본적으로 굉장히 허세가 많아. 허세가. 허세가.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양념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탁 뿌리면 되는,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누군지 아세요? 지금 누군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은. 이게 왜냐면 이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밖에 없어. 이 형 약간 이렇게 하는 형 아닌가? 왜냐면 두 가지 작업실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지금 최근까지. 내 작업실은 음작실이라고, 예전에 이제 제가 대타로 잠깐 나갔던 네이버 나와의 방송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 형 내 작업실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컨텐츠를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서로의 작업실에 간 사람은 그 형밖에 없거든. Nothing better. 그 형 아니야? 맞지? 표정도 알 수가 없어. 맞았어. 100% 맞는데. 100% 맞아. 형 빨리 나와. 계세요? 어? 어머, 아니 잠깐만. 아니 설레게 갑자기. 아, 너 설레잖아. 계세요? 형 빨리 나와. 누군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형 그냥 예스. 됐어. 아 형 앞에 앉아 형. 나도 아직 여기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참고로 우리는 제 친구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프로에는 반말을 해야 돼. 난 너무 좋지. 우리가 모두가 친구라서. 아. 그래서 이제 얘도 친구고, 얘도 친구고, 얘도 친구고, 우리는 다 친구 이제. 그럼 뭐 했어? 요즘 뭐 했어요? 네가 불러서 왔지. 진짜 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네가 불러서 왔지. 첫 번째 손님이 누구였어? 타블로 형. 아. 근데 블루 형이 우리랑 그거거든. 데뷔 동기거든. 아 진짜? 형이 선배. 내가 선배라고. 그래서 내가 선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거고 네가 서있는 거잖아.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알았어 형 빨리 해줄게요. 내가 멀티가 잘 안 되면 형이 이제 내 대신에 MC를 좀 봐줘야 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이씨. 야 벌써 이렇게 딱 그 칼질하는 느낌이 여러 해 해본 솜씨야. 손 조심해라 그래도. 아 근데 닭도리탕은 많이 해봤어? 닭도리탕? 응. 형, 나 닭도리탕 두 번째야. 닭도리탕 두 번째야.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물어본 건데. 그래서 큰일 날 수도 있어. 근데 형, 내가 이거 어제 집에서 양념을 해왔어. 약간 그니까 비법 소스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어디서 얻은 비법이야? 이거? 유튜브. 그게 확실하지. 우리 다 유튜브 놈들이잖아. 요즘은 엄마보다 유튜브야. 맞아. 거기 다 나와요. 거기에서. 나 그래서 요즘 엄마랑 연락을 안 해. 그래. 유튜브가 엄마야. 그럼.
근데 여기다가 뭐 있냐면 보통 까나리 액젓을 안 넣거든? 나는 간장 대신에 액젓을 넣었어. 근데 뭐 벌써 좋은 냄새나 벌써. 이제 형 다 끝났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한 20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친구와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린다면 연예인 김재중이야? 나한테는 연예인 김재중이었잖아. 난 솔직히 그런 느낌 아니었는데. 넌 어떤 느낌이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없는 사람? 굉장히 난 되게 신기한 사람. 거의 데뷔가 이제 비슷한데 방송에서 마주친 적이 우리가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나 보다. 나도 신기했어. 그러니까 나도 너와 연예인 김재중이었어. 나한테도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연예인 이상 같은 느낌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형 뭐 요즘에 형수님이랑은 어때? 좋지. 너무 영혼이 없었나? 다시 한번 물어봐. 내 움직임까지 다시 해줄게. 아 형 그 형수님이랑은 어때? 아 나 지금 갑자기 아내 얘기 나오니까 너무 찡해가지고. 왜? 아 그냥 아내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이잖아. 자 여기까지 갈게요. 아 내가 너무 영혼 없이 나왔네. 아 이게 연습을 항상 하는데도 잘 안 돼. 아내에 대한 질문을 바로 던지면 포즈가 있으면 안 되거든. 바로 그치, 안 되지. 뭐 너무 좋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약간 그 찰나의 순간이. 좋지. 올해 나네 가장 사랑스러웠던 포인트는? 아 그거를 어떻게 세? 지금 막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려고 그래. 너무 막 순간이 많아가지고. 어이가 없나 봐. 보통 이 형이 이렇게 안 웃거든. 와 이건 진짜. 자 다음 질문. 그러면 형의 메가 히트곡인 Nothing Better. 옛날에는 한참 처음에 냈을 때 아이돌 친구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잊을만하면 뭔가 이렇게 딱 그 붐업이 됐었는데 그치. 아 요즘엔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 형이 예전... 솔직히 부르는 Nothing Better를 따라갈 수가 없어. 아니 나도 힘들어. 그 매번 부를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 잘 부르는 사람 진짜 많아. 근데 형의 그 음색하고 그 어쨌든 그 개성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에이, 내 노래니까. 네. 근데 형 이걸로 솔직히 그거 되게 많이 갔지. 축가. 근데 Nothing Better는 생각보다 잘 안 해. 조금 다운되나 그게? 맞아.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는데 웬만하면은 좀 내 노래 중에서 조금 이렇게 템포가 조금 있는 노래. 그게 어떤 노래? 웨이제아 왔니 같은 거 뭐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그 노래를 하거나 뭐. 그 노래를 무슨 노래지? 내가 이제 어떻게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불렀었지 그게? 웨이제아 왔니. 나 목소리 왜 이러니? 왜이제야 왔니? 내가 힘들 땐 비슷한데? 이 새끼야. 내게 얘기 내 앞에 지현이 자 들어봐봐. 내 노래야. 앞에 서 있는 네가 안고 네 옆에서 네 손을 꼭 잡고 여기까지 해서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드라마 OST로 이제 그게 잘 됐었던 노래. 어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그거 알지? 아 열받게 하네. 근데 왜 모르지 내가? 그거로 오히려 무지했다. 저작권료가 거의 한 달에 한 5만 원씩은 꾸준히 꾸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5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게 꾸준한 게 중요해. 이게 왜냐면 잠깐만요. 이게 이 브루스카 보이스카우트 그런 거 아니야? 아 요거는 제 약간 목숨가도 같은 거라서 말하는데 계속 걸리적거려가지고. 야 나 이거 여기 나온다고 인만 남대문 가서 특별히 산 건데. 진짜. 형이 원래 그럼 패션 철학은 뭐야? 그게 약간 깔맞춤 춤이야. 아 깔맞춤. 신발은 뭐 브라운 아이즈 소리여가지고. 신발은 이제 좀 발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면은 다리가 좀 길어 보이거든. 좀 길게 좀 찍어주세요. 네. 다리 겁나 들려줘. 아 좋아요.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아 이거는 조금 야 이때도 철학이 있었네 확실히. 왜? 너 뭘 보고 있는 거야? 야 이때. 아 형 그 나가서 했을 때. 이때. 앞서갔어. 그땐 그런 거 많이 입었어. 이 소래 이거 뭐야? 팔토시 이거 뭐야? 팔토시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아. 약간 옛날에 KCM 형이 되게 밀었던 거 같은데. 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나갔으면 아 진짜. 아 그때는 거의 유행이었어. 이게. 아 요걸 왜? 자꾸 말게 되는구나. 그렇지. 요거 좀 치워주세요. 아 이게. 예. 부끄러움 말게 돼. 어 자꾸 말게 돼. 너의 패션 철학은 뭐야? 나는 올블랙이야. 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내 주변인들이 너는 얼굴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화려해. 어 맞아. 아,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돈 많은 재벌집 회장님들이 어. 막 흐아 막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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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안 하시는 것처럼. 어, 맞아 맞아. 오히려 되게. 내가 그래서 많이 하는 거잖아. 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아 야. 근데 아 너무 잘. 나도 돈 많았으면은 그냥 쉬, 하이실증으로. 어, 이게 좀 먹어도 될까? 그런가? 야, 이거 되게 예민하네, 이거. 아직 조금 더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뭐가 부족한... 부족한 걸 찾았어요. 다시다. 다시다. 야, 이거 활용점점이지. 형이 좀... 이거는 약간 요 정도? 요 정도? 사실 더 넣어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보통 식당에서는 조금 더 많이 넣는다고 봐야 되는데. 또 왜냐면 이거 우리 옛날에 김이라 선생님이 광고하시고 엄마의 맛이고 이게 다 그럼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몸에 나쁜 이거는 솔직히 조, 나, 이게 떡볶이에도 이게 들어가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먹어요? 나왔어. 우리 엄마가 손 담그신 것 같아. 야 진짜 뚝딱 만들었네. 아 형 술은 어떻게 맥주 한 잔 먹을까? 아 좋습니다. 그럼 나는 소주를 마셔도 그래, 될까요? 그래 그래 이런 잔 너무 좋다. 이거 뭐 협찬인가? 아니 또 이렇게 돌려놔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아니 전혀 여기는 뭐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새로 아주 좋아합니다. 형, 형 다리 먹어. 야 이거 재중이가 해준 음식을 오 야 잘 익은 거 같아. 아 어때요? 깐다리가 들어가니까 그 아주 찬소금의 그 쿰쿰함이 있어. 그래서 맛있어. 뭔가 되게 약간 할머니가 해주신 그런 느낌이야. 맛있다. 너무 좋다. 형, 우리가 어쨌든 패션에 좀 뒤처지는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가 패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머머, 이때는 형 아예 그냥 아예 깜놀했네. 아, 아니 요거는 이제 컨셉 사진을 이제 찍는다고 했던 건데. 아유. 옛날에 이게 아, 유행이었어. 근데 여기를 많이 파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줄 알았어. 여기가 면적이 어, 많아지니까. 맞아, 맞아. 옛날에 이거를 가장 파격적으로 입었던 게 옛날에 풀하우스의 지훈이 형이. 아, 근데 그 형은 가슴 근육이라도 좀 컸잖아. 근데 사실 잘 어울렸어. 어머, 그분은 나도 이랬는데. 나도 그건 잘 어울렸어. 나도 이랬는데. 명치가 보여야 되거든 거의. 와 근데 이거 이게 몇 년도야? 이때가 거의 한 16년 전 이럴 때거든. 어, 괜찮지 않아? 어, 나쁘지, 어. 나쁘지 않은데? 아,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물론 가슴은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괜찮아. 근데, 와, 나, 야, 자리, 사복이거든. 우리 때는 공항. 이 새끼 지금 자기한테 반했는데. 괜찮아, 너무 괜찮아. 야, 나 이거, 나 너무. 야, 나 취했어, 들어간마. 아니, 저 시절에 취. 나도 그렇게 하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줄 알았어. 좀 다시 돌아와 이거. 장난 아니야. H.O.T 형들 때나 제키 형들 때나 이럴 때는 머리 염색하고 KBS 못 나왔잖아. 그랬었다며?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얼굴도 벗으셨잖아요. 아 맞다. 수몰이었지. 나는 그때 그쪽 근처에서는 뭐 거기 가서 술이나 먹어봤지. 그 브라운 아이즈에서도 소울이었잖아. 근데 소울은 보이면 안 되잖아. 영혼이 보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 이제 못 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얼굴 없는 발라드 가수 대 김재중 얼굴의 15인조 보이그룹 막내. 아 씨. 얼굴 계속 없는 건가? 아, 언제 나오겠죠. 희망도 못 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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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한 5년 정보해야 돼. 진짜. 제가 한 5년 정보해야 돼. 아, 알려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면 잘 나가는 보이그룹에 김재중 얼굴을 막내하는 게 낫겠다 그럼. 근데 잘 나가는 조건은 아닌데. 아 그건 아니야? 대빵해야 돼요. 15명이면
아니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지. 아니 얼굴이라도 없으면 돈이라도 들어오던가. 그러면 다시 얼굴 없는 걸로 가야겠네. 아 근데 이거 난 어렵다. 난 솔직히 이건 너무 어렵다. 아, 얼굴 없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치. 나는. 너는 얼굴 없는 것을. 어때? 해보니까. 어때? 얼굴 없는 것을 또 어때? 막, 야! 아, 저게 묘하게 기분 나쁘네. 아니, 왜? 아니, 나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럼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아, 야, 사실, 아, 저 있잖아, 저 노래가 내 노래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어? 나 이거, 이거에 대한 진짜 에피소드가 있어. 있을 것 같아. 아, 옛날에 브라운 아이즈 소울로 정말 사랑했을까가 나오고, 그때 이제. 그 난 싱글이었으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 신촌이야. 신촌에서 약간 미팅 같은 걸 했어. 근데 거기 호프집에서 정말 사랑했을까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웬만하면 내가 어디 가서 노래 안 하거든. 진짜 노래 안 해. 근데 정말 사랑했을까 나오길래 나도 약간 취했겠다.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좀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제가 이 사람 모창을 진짜 잘한다고. 내가 웬만하면 진지하게 또 안 하거든.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좋았나 봐. 근데 조금 했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앞에서 막 되게 막 약간 웃더니 아 어디 가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별로였나 보지 그랬더니 그래서 아 어, 너무하다. 야, 그래도 상상이 잘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임금님기 당나귀기처럼 막 야 저 노래 내가 불렀다 막 이랬을 것 같아. 나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원로 가수 정엽 씨가 무슨 가수? 우리 아 들어갈게. 우리 감성 보이스. 아 저희 취하지 않았거든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요? 어, 완전 괜찮지. 형이 주량이 얼마나 됐더라? 아 요즘 내가 소주를 조금 잘 안 마시고 이제 맥주를 조금. 아이고 배 나오겠다. 너가 주량을 체크해 본 적이 있어? 있지. 혼자 먹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 옛날에 많이 먹을 때는 얼마나 먹었어? 형 옛날에 부산국제영화제 갔을 때 그냥 가볍게 뭐 부산 기장에 갔어. 아 몇 병을 마셨길래 이게 네 줄 까는 거야? 그때 7병 반을 먹었는데 2차로 해운대로 옮겼단 말이야. 30병 들어있는 한 짝을 총 3짝을 먹었어. 그래서 90병을 딱 뭐 다 채우고 이제 숙소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복분잔병이랑 국산 위스키가 한 병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먹고 이제 자고. 야, 너는 뭐 거의 간이 뭐, 야.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먹었지? 근데 다 기억이 나, 하물며.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서 큰일 난다, 진짜. 전체적인 기억이 나. 형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결혼으로. 야. 아, 빠른, 진행이 아주 빠르네. 결혼하고 나니? 옆집에 내 여친. 아, 밸런스 게임이지? 나 지금 갑자기 상상했어. 아 지금 큰일 나지 지금 하면. 결혼하고 나서 내 옆집에 내 전 여친이 살고 있어. 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의 전 남친이 살고 있어. 정말 둘 다 별로겠지만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번엔 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봐. 그래도 그냥 옆집에 내 와이프의 전 남친. 나도.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아내가 불편한 거잖아. 그러니까 불편하지. 아니 모르겠.. 아니 왜 이렇게 짜증나는 질문을 이렇게.. 전 여친은 솔직히 괜찮을 것 같은 게 솔직히 그 전 남친은 지금 솔로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 남자들은 늑대 같은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뭐 딴 나쁜 짓거리를 하더라도 난 내가 지킬 자신도 있고.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나쁜 짓거리야. 아 있잖아 뭐 직접 될 수도 있어. 그래 만약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얘는 지금 너무 이입한다. 이입 뒤에 나 이거 다 취했어? 안 취했잖아. 얘 안 취해. 하나도 안 취해. 근데 진짜 과몰입이 되네. 약간 이게 심오해져. 뭔지 알아? 아, 막 이게 당근이 맛있었으면 이 당근은 진짜 이 당근이 될 때까지 어땠을까. 나 약간, 내가 ENF잖아. 난 그렇거든. 너는 결혼은 언제 하고 싶냐?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타이밍이. 넌 결혼하면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 동상이몽에 나올 수도 있잖아. 나는 근데 나는 나오고 싶지 않아. 난 내 와이프랑 가장 걱정되는 건 솔직히 이제 가족이 가장 걱정되는 거고 연예인이 막연하게 그냥 화려하고 편안한 게 절대 아니니까 인생의 아주 일부라도 그걸 평범한 가족한테 얹혀준다라는 건 야, 이 얘기는 재중이가 되게 연예인으로서 어떤
뭐 팬들의 사랑, 뭐 어떤 많은 어떤 그런 혜택이 있었지만 그만큼 되게 힘들었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어떤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얘기인 것 같아. 아니 너네들 때문에 그렇잖아. 막 빨리 마무리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 그럼 나 옛날 식으로 해? 마무리? 자 그러면 제 친구 2회차 우리 정혁씨 모셔봤고요. 오늘 정말 진솔한 이야기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식으로 정혁씨 감사합니다. 이거지. 어, 형 유튜브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잘 안 됐는데 무슨 뭐. 뭐 나한테 물어봐. 뭐 이런 걸로 할래 뭐? 헤잇! 뭐 이런 거 할래? 그러니까. 아, 너무 같다. 아, 그러니까. 야, 대중아, 뭐, 아무튼 뭐, 오늘 뭐. 어, 근데. 어, 나 빨리 지금. 대리가 왔어. 아, 그래. 갈게.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나 진짜 갈게, 그럼. 아. 야, 이렇게 슬픈 눈으로 하면 어떻게.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 어, 나 왜 이렇게 슬프지? 사람 보내는 게 이렇게? 야, 미친 새끼야. 11시가 넘었어, 지금. 어, 11시야. 네. 자, 퇴근합시다. 퇴근할까? 자, 형 너무 수고했어요. 땡큐. 나중에 한 4병 먹자요. 아, 진짜로? 나한테는 연예인 김재중이가 왔잖아. 야, 이 얘기는 재중이가 힘들었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얘기야.